합리적인 의심이었다. 핫 아이템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잘 먹어야 피부도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시입니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민감한 수부지 피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컨디션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종종 피부 트러블이 확 올라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새 들어서 피부 컨디션이 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승세를 그려가고 있단 말이죠. 피부 컨디션이 안정적으로 좋게 만든 등잔 및 습관들 세 가지 오늘 공유해볼게요. 고고! 첫 번째, 베개 바꾸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베개를 바꿨는지 기억나시나요? 제 경우에는 베개 커버는 바꾼 적이 있었는데 베개 속 있잖아요. 진짜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바꾼 지가 오래됐었습니다. 커버를 덮어두고 쓰니까 잘 볼 일이 없어서 별 생각 없이 계속 썼던 것 같아요. 평소에 차렷자세로 자는 편인데 잠을 뒤척이면 양옆으로 돌아눕게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날이면 볼에 자꾸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오길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베개 속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커버를 벗기고 봤는데 진짜 그게 한 달 전쯤이고 베개 속, 베개 커버, 이불, 패드 싹 새로 바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잠을 뒤척인 다음날에도 트러블이 와라락 올라오는 일이 없어졌지 뭐예요? 진짜 합리적인 의심이었다. 베개는 하루에 적게는 4-5시간, 길게는 8-9시간까지도 얼굴에 맞닿아 있고 목 피로도, 주름, 수면의 질까지도 영향을 주는 핫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참에 투자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두 번째, 얼굴 만지지 않기예요. 첫 번째랑 맥락이 비슷한데 세안이나 스킨케어 하기 전에 손부터 씻으라고 하잖아요. 의식적으로 조심하는 것만큼이나 무의식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코를 만진다든지 입을 가린다든지 트러블 난 부위가 신경 쓰여서 건드리거나 심지어는 짜기까지 하는 버릇들 가진 분들 계시죠? 아침 저녁에 씻고 바를 때 의식적으로 신경을 쓴다고 해도 나머지 하루 종일 얼굴을 만지고 뜯는 습관을 진짜 이길 수가 없어요. 얼굴을 민감하게 만들 뿐 아니라 트러블과 흉터의 원인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지고 있는 게 아닌지 체크하고 고쳐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너 뷰티예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잘 먹어야 피부도 좋아합니다. 물 정말 잘 드셔줘야 되고 특히 저처럼 커피가 피에 흐르는 분들 있으시죠? 더더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 저는 진짜 물을 잘 챙겨 먹는 편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수부지 피부인데다가 요새 환절기다 보니까 건조함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라이블링 5X 콜라겐. PC 콜라겐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비리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름부터가 좀 PC니까 향에 민감한 사람이다 보니까 먹을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그런데 라이블링 5X 콜라겐은 석류 맛이라고 써 있었을 뿐더러 후기에서 다 맛이 괜찮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먹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영양 성분표랑 성분 함량을 진짜 꼭 체크하거든요. 먹는 콜라겐을 고를 땐 뭘 보셔야 하냐. 첫 번째, 콜라겐 함량. 두 번째, 체내 흡수율입니다. 콜라겐 보시면 달톤이라고 분자 사이즈 적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흡수율이 높아요. 먹는 콜라겐을 이미 드시고 계신 경우도 있고 찾아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꽤 괜찮다고 입소문난 제품들도 콜라겐 함량 보시면 3000mg이면 괜찮다 하는 정도거든요. 라이블링 5X 콜라겐, 제가 자랑스럽게 들고 온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콜라겐이 5000mg이 들어있다는 거. 분자 크기도 300 달톤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보시면은 작은 편에 속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체내 흡수율까지 높다. 콜라겐 섭취는 이거 하나면 끝. 비오틴, 엘라스틴, 글루타치온, 히알루론산, 그리고 비타민C까지 명목상 들어있다고 하려고 넣기만 한 게 아니고 1일 권장량을 전부 다 지켜서 넣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름이 5X 콜라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다 따로 챙겨 먹으라고 하면 엄두도 안 날 텐데 알약으로만 먹는다 해도 이게 몇 개예요? 올인원으로 한 번에 채워준다는 점이 아주 혹한다, 혹해. 영양제는 약
약이 아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난 다음날 바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8월 30일부터 3주 이상 직접 먹어본 생생한 후기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스틱 타입이란 점이 진짜 편했어요. 그 사이에 제가 가족 휴가도 다녀왔는데 여행에 가서도 잘 챙겨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달달한 석류 시럽 같은 맛이다 보니까 얼려 먹었을 때 젤리같이 반 액체 반 고체 같은 상태가 되는데 간식으로 너무 좋았어요. 더 좋은 점, 원래 얼리면 이지컷 제품들도 잘 안 뜯겨서 가위로 잘라야 되는 거 아시죠? 약간 짜요짜요 감성? 근데 이거는 이지컷이 진짜 이지컷이라 냉동실에서 얼려뒀다 꺼내도 잘 뜯어지고 먹기가 편했다는 점이 아주 굿. 저한텐 살짝 달게 느껴져서 시원하게 먹을 때 더 맛있더라고요. 시원한 물에 타서 마시거나 냉장고, 냉동고에 넣어뒀다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물에 타서 마시면 수분 보충도 되고 콜라겐과 피부에 좋은 원료들까지 한 번에 싹 먹어주니까 일석이조 피부케어 완성. 처음 한 주 동안은 먹어봐야지 알지 이런 생각으로 먹어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효과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앞머리 컨디션처럼 본인만 아는 피부 컨디션이 있는데 화장을 착착 잘 먹어준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열흘 차 때부터 안색이 살짝 좋아진 느낌이 들었는데 콜라겐뿐 아니라 글루타치온이나 비타민C 같은 거를 같이 먹어줘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2주가 지나고서부터 환절기 때 찾아왔더니 지긋지긋한 속건조. 안녕. 피부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그거 아시죠? 컨디션은 안 좋아지면 티나고 좋아지면 잊고 사는 거. 한 2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피부 컨디션에 대한 걱정을 잊고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좀 플러스 알파인데 눈 건조가 줄어든 게 너무 신기하고 솔직히 피부 컨디션 좋아진 거 못지않게 만족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이건 직접 먹어본 제 경험을 담은 후기인데요.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시간마다 먹어도 사람마다 느껴지는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짠! 이렇게 직접 해보고 효과가 있었던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 세 가지 공유해봤는데요. 돈이 뭐 전혀 안 드는 얼굴 안 만지기서부터 투자가 필요한 베개 바꾸기 그리고 이너 뷰티 챙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함께해준 플라이밀 라이블링 파이넥스 콜라겐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건 다 구독자님들 여러분 덕분이에요. 피부 더 좋아지고 오래오래 촉촉하게 건조함 없는 가을 겨울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금방 또 만나요. 안녕.